오늘 할 메이크업은 아 제가 요즘 엠믹스 우리 서류님에게 빠져있어요. 아주 언니가 듣고 있니? 하이미가 정말 사랑한다. 이 리본 스타일링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미포입니다. 오늘 렌즈는 렌시스의 베티베이지. 짠! 가발은 제가 원영씨와 서윤씨 모티브를 삼아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핑크에이지의 가발을 착용을 했습니다. 저 오늘 기초 케어는 일단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할 메이크업부터 바로 설명하고 그다음 메이크업 후루룩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할 메이크업은 힘드네요, 말씀드리기가. 아 제가 요즘 엠믹스 우리 서류님에게 빠져있어요. 아주 푹 빠져가지고 서류님의 영상을 보는데 메이크업도 너무너무 예쁘고 엠믹스 분들 다 그렇지만 특히 서류씨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고 요 리본 스타일링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원영아 듣고 있니? 할미가 정말 사랑한다. 원영씨의 그 스타일링이랑 메이크업도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둘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 요즘 대세 트렌드를 아주 그냥 잘 섞어놨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러블리한 무드의 메이크업을 가지고 과대, 두 번째로 눈화장은 정말 인형 같은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애교살도 그냥 펑펑 예쁘게 뿅 나와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형 속눈썹도 속눈썹으로 날라다니실 것 같이 이렇게 인형 속눈썹을 탁탁 장착을 했고, 그리고 분명 옛날처럼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돌들은 글리터를 착착착 올리잖아요. 글리터 메이크업을 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화사하고 그리고 깔끔해요. 과하지 않고 진하지가 않죠. 그리고 핑크와 코랄이 섞인 그런 색감을 가지고 가면서 볼은 되게 복숭아 같고 그리고 입술은 형광등을 탁 켜줄 수 있는 코랄 레드 색감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시하게. 면 제도 한번 요즘 대세 아이돌 따라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수분 베이스부터 톤업 베이스까지 이렇게 세 개를 연달아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사용을 할게요. 먼저 수분 베이스로 촉촉한 피부결의 바탕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글린트의 펄 베이스를 사용을 할 건데요. 요즘 아이돌분들 아주 피부가 번뜩번뜩하니 빛나는 피부 표현이 이쁘더라고요, 직캠을 보면.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피부결이 빛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쉬머 펄이 들어간 베이스를 빛나면 예쁠 부분에 한번 올려줄게요. 그리고 아이크림 한번 바르고 갈게요. 이거 노베브의 아이크림이고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절대 안 밀리고 깔끔하게 스며드는 그런 아이크림인데요. 안티에이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급하게 껴넣은 탱탱한 눈을 위한 과정입니다. 시카이치코의 톤업 크림이에요. 이거 아이돌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이미 유명한 톤업 크림인데 저는 처음 사용을 하거든요. 오늘 딱 처음 사용해봐요. 어제 쿠팡에서 배달을 시켜가지고 기대가 되는구만. 두꺼운 낯짝에 발라보겠습니다. 베이스가 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얇게 점병 만들듯이 균일하게 펴발라주세요. 수분감 있는 스펀지로 두들겨서 한번 발라보고 있는데요. 왜 유명한 거야? 아까 좋은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톤업 크림 잘 많이 사용하는데 뭐 지속력이 좋나? 아 근데 약간 맑게 올라가긴 한다. 인위적이지 않게 톤업이 되긴 하네요. 누나 컨실 팟의 살몬 요 컬러로 어머 깜짝이야. 아 어머, 카메라 화면에 비친 이 거울 속에 저보고 저 너무 놀랐어요. 어머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다크서클을 잡아주셔야 돼요. 메이크업 할 때 특히나 뭐 아이메이크업 화려하게 할수록 다크서클 안 잡고 그냥 올리시면 너무너무 칙칙해질 수 있고 정말 아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끈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에스쁘아의 신상인 벨벳 비벨벳 쿠션을 사용을 할게요. 되게 매트할 것 같지만 겉보속촉한 쿠션이거든요. 발릴 땐 편안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실키해지는 그런 쿠션입니다. 그리고 웨이크메이크의 컨실러를 사용을 할 건데 여기 봉 팁 부분에 묻은 살짝 수분감이 한 20% 날라가서 조금 굳어져 있는 요 놈 있죠? 요 놈이 아주 그냥 막걸리의 찌꺼기 같은
한약 먹을 때 남은 찌꺼기처럼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액기스 이런 걸로 커버를 해주시면 아주 컨실러와 그 리퀴드 컨실러의 딱 그 중간 제형을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미미 듀얼 스틱 그 컨투어 부분을 사용해서 제 이중턱을 조지부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한 이틀 전에 울세라를 수면으로 해서 600샷을 때려받고 왔어요. 얼굴에 망치로 못을 박아버리듯이 그냥 꼼꼼하게 때려주셨는지 얼굴이 그냥 땡땡 부었어요. 사실 한 어제까지는 오늘 다행히 촬영하는 날이라고 눈치가 있는지 피부가 샥 가라앉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얼굴 밑부분으로 좀 그 저만 알 수 있는 그 미세한 붓기가 있거든요.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속광처럼 피부를 얇게 기름을 잡아주는 그런 파우더 팩트로 유분감을 덜어낼 건데 눈썹 부위랑 그리고 여기 지금 베이스 다 공들여놨는데 땀나면 조지니까 코 나비 존 부분 있죠? 제일 땀 많이 나는 부분 여기만 일단 약하게 파우더로 잡아놓고 메이크업을 올리도록 할게요. 코 쉐딩하고 바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맥의 레잉로우라는 프로 롱웨어 페인팟이 있어요. 요런 컬러거든요. 텁텁하지 않은 피치 브라운 컬러예요. 요 컬러를 양 조절을 아주 잘 해가지고 베이스로 눈두덩이에 깔 겁니다. 오늘 색조의 포인트는요 또렷하면서도 화사해야 돼요. 이것도 크림 제형이기 때문에 양 조절을 해가면서 올리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그냥 난 덮한 거리야 착 올려버리시면 조금 음영이 좀 텁텁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영역을 좀 넓게 뒤로 끌어갑니다.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서 끌어내려가세요. 그리고 이 눈두덩이에 살짝 칙칙한 느낌을 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연한 밝은 벚꽃 핑크 컬러의 매트 섀도우를 사용해서 크림 섀도우랑 섞어버릴 거예요. 이 느낌은 굳이 안 잡아가셔도 되는데 저는 눈두덩이 칙칙한 느낌이 제일 싫은 사람이라가지고 잡고 가려고 합니다. 요거는 아멜리의 발레리나라는 섀도우예요. 자 이제 언더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요거는 노베브의 언더 아이 마스터 사이먼 베이지 컬러예요. 제가 저번 데이트 영상에서도 이 컬러 이번에 사용을 했거든요. 먼저 뒤에 있는 요 컨실러 펜슬로 눈두덩이 애교살에 올려서 애교살을 뿅! 튀어나와 보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너무 힘 주면서 발라버리시면 다 뭉개질 수 있으니까 힘을 최대한 빼서 요 끝부분을 잡아가지고 살살살살 올려주시면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얇은 브러쉬로 쉐딩을 묻혀서 경계선을 좀 만들어주세요. 애교살 경계선. 자 이제 이 애교살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냅둬주세요.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마! 자 그리고 요 비바이바닐라의 무드온 아이 팔레트 멜로우 코랄을 꺼내줍니다. 요 코랄 팔레트거든요 이거는. 코랄 컬러들을 좀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의 코랄 느낌을 아주 희미하게 한 5% 정도로 샥 올려줄게요. 쌍꺼풀 라인 뒷부분부터 쌍꺼풀 라인에 한번 샥 얹어주시고 그다음에 삼각존 부분을 이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인데요. 이 삼각존 그냥 눈알 가까이에서 비비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 애교살 그려준 기준으로 옆광대랑 이어지는 이 선 있죠? 이 일자선 여기에 가까워지듯이 음영을 쭉쭉쭉쭉 내려줍니다. 이 방향으로 끌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펴바르기. 블렌딩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너무 이상해지니까 이거는 진짜 블렌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화사한 코랄 음영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브라운 젤 아이라이너랑 블랙 젤 아이라이너를 섞을게요. 다크 브라운 색깔 정도의 컬러감을 만들어서 대망 아이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투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눈 점막에 왜 이렇게 화냈지 나? 눈 점막에 이러면 되는데 눈 점막에 여러분한테 화난 거 아니고요. 그냥 이 기나긴 메이크업의 여정을 집구석에서 해야 된다는 현타감이 저를 사로잡아가지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앞에 조명이 저를 사로잡고 있어서 너무 덥거든요. 조명에 가까워지면 이 열맞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눈꼬리 긴장되는 눈꼬리 시간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주 얇게 쭉 눈꼬리 따라서 빼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오늘 아이라인의 포인트는 아주 얇고 군더더기 없는 느낌. 자 이제 눈두덩이에 온갖 펄들을 섞어서 눈을
바세린 광처럼 빛나는 글리터 눈두덩이를 만들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홀리카홀리카의 세시 컬러가 필요하고요. 피치 코랄 컬러고요. 그리고 클리오의 프리즘에어 익스클루시브 핑크 쉬머 펄이에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양 조절을 잘해서 제가 한번 이 눈두덩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가운데서부터 터치해서 펴바르시면 되고요. 눈 가운데랑 이 앞쪽까지만 잘 펴발라지게 해주시고 이 눈 뒤쪽으로는 너무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눈이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음영이 들어가야 되니까 펄을 조금 많이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 언더에는 이번에 이 세시 컬러랑 클라뷰의 메리골드 피치라는 아주 빛나는 바세린 광에 글리터 섀도우를 같이 섞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뭐야 디스코 눈이 디스코 추죠 지금? 헐 미쳤다. 1차 펄감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조그마한 총알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이건 뭐 제 콧구멍에 들어가도 되고 이빨 사이에 낄 수 있는 그런 총알 브러쉬. 그리고 요거는 톰 포드의 스루 사블레라는 10만원 가까이 되는 거금을 주고 산 섀도우입니다. 고급지죠? 가격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요 음영이 진짜 이쁘거든요. 살짝 로즈 브라운 컬러인데 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요 컬러가 음영 넣어주면 진짜 기깔나게 자연스러우면서 너무 예쁘게 눈이 커져 보여요. 그리고 제가 입소문 듣고 샀기 때문에 보장이 돼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가격은 조금 짜증나요. 무슨 생각으로 그 가격 보고 그냥 그렇게 질렀는지 모르겠어. 연장된 아이라인만큼 음영을 주시면 되는데 요 화사한 느낌을 잃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요 아이라인에 가깝게 음영을 긁어주시면서 눈 길이 연장을 해주듯이 빼주기만 하세요. 이거보다 더 이쑤시개 같은 총알 브러쉬로 삼각존에는 속눈썹 가까이 긁어주시면서 눈 동공 밑까지 살짝 긁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눈이 연장이 돼 보이거든요. 애교살 만드실 때 속눈썹 라인 음영이 묻혀져 버리면 눈이 오히려 꼬막 눈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요 음영감을 살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나스의 갈라파고스 아세요 여러분? 갈라파고스 같은 색감을 사용을 해줍니다. 바로 요런 컬러거든요. 골드 펄이 자잘하게 들어가 있는 고동 색깔 섀도우인데 요 컬러를 마지막으로 사용을 해서 음영을 주시면 돼요.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려준 눈꼬리랑 삼각존이랑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삼각존 음영을 조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속눈썹을 붙일 건데 제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깜빡 속눈썹 10mm, 11mm 그리고 필리밀리의 작게 속눈썹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또렷하고 인형 같은 속눈썹을 연출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귀찮으면서도 제일 재미난 파트이기 때문에 또 제가 열심히 붙이거든요. 먼저 필리밀리의 작게 속눈썹을 사용해서 10mm짜리를 어딘가 슉 심어줄게요. 그 다음에 깜빡의 11mm를 이렇게 눈 가운데에 심어주십니다. 뭐를 심어주세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눈 앞쪽으로 왔을 때는 깜빡 속눈썹 10mm짜리를 사용을 할게요. 눈 뒤쪽으로 갈수록 또 10mm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 속눈썹 붙여주셨으면 2차 글리터를 얹을 건데요. 요거는 데이지크의 슈가리 스타일리시구나. 글리터 파우더예요. 약간 옛날에 그 아이돌 글리터로 유명했던 메이크업 포레버 글리터가 생각나는 연상되는 글리터고요. 가루 타입이에요. 진짜 파우더 타입이라서 조심하게 쓰셔야 되고요. 저같이 덤벙이들은 조금 비추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좀 클리어한 색상의 파우더를 같이 섞을 거예요. 이런 파우더 타입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벌써 여기 사방에 묻었거든요. 바닥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한번 썼다고. 저 같은 덜렁이들은 방 전체에 비닐 씌우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눈 밑에 한 번 더 글리터를 사용할 건데 코드 글로 컬러 스플래시 러브라는 컬러예요. 번쩍번쩍한 글리터거든요. 입자가 되게 큰 이런 글리터. 눈 뜨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눈 뜨면 입자가 보이는 그런 느낌 있죠?
자, 이제 언더 속눈썹까지 붙여줄 겁니다. 저는 언더 속눈썹이 없어서 붙여야 되거든요. 마지막이에요. 언더 브라운 기둥 깜빡 속눈썹. 속눈썹 초보자분들은 사용하기 진짜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그냥 언더 속눈썹을 깔끔하게 컬링을 해주시고 트위저로 찍어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떼어서 붙여주세요. 화면 끝에 한번 하나. 그리고 이렇게 간격 띄어서 붙여주시고 이렇게 6개 붙였습니다. 마스카라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매끈 볼륨이고요. 한올한올 뭉치지 않게 컬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속눈썹이 키가 났으면 좋겠어가지고 볼륨 마스카라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제 눈화장은 끝이 났어요.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블러셔는 뭔가 복숭아처럼 맑게 뽀용 하면서도 핑크색 임이 촥 나는 그런 느낌의 요상꾸리한 아주 여러 블러셔가 노력해주는 블러셔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소르베파 탈구 코랄 컬러랑 핑크 코랄 컬러 두 가지를 믹스를 해서 먼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핑크로 연출하고 싶어서 막 너무 마젠타 핑크로만 가버리면 얼굴에 착 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오렌지 코랄 컬러를 조금 섞어주면 좀 얼굴에 착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핑크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 이거는 스틸라의 블루밍 서울 일명 아이린 블러셔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주변에 레이어링을 해줄 겁니다. 블러셔 색감도 좀 또렷하고 좀 진하게 해줘야지 아이돌들이 조명받을 때 안 날아가겠죠? 이렇게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 그런 강렬한 블러셔를 발라주시고요. 아이메이크업 부분이 제일 관건이었고 가관이었으니까요. 오래 걸렸잖아요.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제 입술의 존재감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노베브의 아까 눈두덩이에 사용한 이 살몬 베이지 컬러 있죠? 입술 외곽 부분을 살짝 잡아줍니다. 내림마련 컬러 베이스 컬러로 깔아줄게요. 자, 이런 립을 연출해주세요. 먼저 베이스 립이거든요? 그다음에 아임유니의 코랄 달리아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쨍한 형광등 립입니다. 쨍하고 햇들 날 돌아온단다. 제 노래 부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컬러 색감은 섞인 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2차 포인트 립을 발라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룡점성 컬러를 발라줍니다. 펄이 섞인 로즈 코랄 립이거든요? 글로시 틴트예요. 컬러를 입술 안쪽에 한 번 더 발라서 쨍하게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줘야지 좀 색감이 비슷해지더라고요. 제가 하이라이터도 안 했고 눈썹도 안 했더라고요. 승질머리가 너무 급한 나머지 글쎄 메이크업 단계도 까먹을 뻔했네요. 뇌가 제 승질머리에 잡아먹혔나 봐요. 클리오의 하이라이터 듀오 크림 피지고요. 방금 깨졌어요. 놀랍죠? 어떻게 된 게 성한 하이라이터가 집에 하나도 없네요. 끝이랑 콧대 그리고 눈 앞머리 베네피트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웃으면 뽕긋하고 올라온 애플존도 쓸어주시고 중력에 의해서 꺼지는 팔자주름 그리고 이마 이렇게 해주시면 광채나는 아이돌 피부가 완성이 됐어요. 지킴 찍으면 난리 나겠어. 치카이치코의 카카오 브라운 그리고 롬앤의 모던 베이지 컬러 이 두 가지 펜슬 브로우 제품을 사용해서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브로우 카라도 이 두 가지나 사용을 해줄게요. 둘 다 눈썹모를 밝혀주는 색상이거든요. 자, 이렇게 눈썹까지 다 그리고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조금 해줬어요. 아까 사용한 이 아멜리로 마무리 파우더 처리를 해줬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파우더 처리를 했으면 메이크업 끝이고요. 머리를 좀 다시 정돈하고 정상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밀리리 팔리리 날라리 같거든요. 으쨔 리본 달고 반모 꿈에서 우리 경수님들 느낌을 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먼저 좀 사과를 드리고 오프닝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말밖에 안 나와. 아무튼 열심히 노력은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 메이크업이 아무튼 이렇게 끝이 났고요.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그냥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음영을 넣되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잃지 않을 정도의 음영을 넣어주고 뿔그스름한 컬러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리터도 막 바세린광 글리터 있죠. 그런 글리터 사용하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또 속눈썹 꼭 붙여서 이렇게 인형 같은 속눈썹 한번 연출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위적인 마무리 멘트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저대로 한번 다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죄송스럽게도 우리 강수님들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정말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는데 많이 비슷하게 연출한 것 같아서 눈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눈 부분? 블링블링이 너무 잘 나서. 보이시나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영상을 끝냈어요. 이제 저는 가발을 벗고 씻어야 돼요. 셀카 좀 몇 방 남기고. 화려한 현타가 나를 감싸네요. 아무튼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가 다음에는 무슨 만들기를 하면 좋을지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에 또 봐요. 안녕.